진짜 제가 천안에 와서요. 천안에 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현희 아버님들 저한테 묻는데, 정말 현희 아버님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지한 표정 지을 때,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갈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나눌 때 저는 거의 농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진심으로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희 아버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냥. 현희 아버님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울린 적이 있죠. 그 민시현이 경민시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민시현이 경민시를 위해서 이렇게 저분들하고 딱 4층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시현이 경민시 꼭 주님만으로 바짝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그럽니다. 제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 지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정말 감사하다. 제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천안에 와서 우리 길손이를 비롯해서 떠나간 영혼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기 한 영혼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제가 부산을 떠날 때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저는 거기를 못 떠났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떠날 수가 없어. 한 영혼이라도 남아 있으면 저는 그 영혼을 일부러 떨궈내요? 쫓아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에 찔려서. 만약 그러고 오면 저는 천안에서 목회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한 영혼이라도 남아 있으면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가 저를 쫓아내면 모를까? 예. 저를 쫓아내면 좀 그렇잖아요. 쫓아냈는데 제가 천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 최소 평택은 가야죠. 저를 쫓아내면, 여기 또 저를 쫓아내고 싶지 않은 영혼들도 있으니까, 그들은 또 제가 멀리 가면 또 슬프잖아요. 제가 아산이나 평택에 있을 거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저에게 마음 있는 영혼들 때문에 제가 또 천안 주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로 저를 쫓아냈다. 저는 과감하게 천안에서 아주 멀리 갈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08번까지 봤죠? 욥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욥이요. 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을까봐, 그렇게 늘, 떨었던 욥을 보는데, 오늘, 109번을 볼까요? 109번.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론은 신비다. 하나님의 구원론은 묘하다. 신비예요, 신비. 이렇게 문장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처럼 하나님의 구원론도 저는 신비롭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비다. 문장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109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3절부터 13절 이사야 59장 우리 13절 우리 14절 우리 진철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바라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사해 바라니 성경이 뒤로 부딪힘이 되고 지위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자, 지금 이사야 지금 59장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배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유다, 하나님을 쫓았던 남유다 사람들의 배신 행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대. 여호와를 배반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나? 배반할 수 있다, 그렇죠? 배반할 수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배반 못한대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내 돌아온대. 아닌데. 아버지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하나도 잃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데 뭘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장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다. 서로 물고 먹고 서로 물고 뜯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그냥 대적하고 원수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분이어서,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영혼들을 실족시킴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줘가지고 또 영적 실족을 시켜서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슬픈 얘기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있잖아요. 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혼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하면, 그 갈망을 그 갈망을 그 구절에 넣어놨겠어요. 자, 아무튼 믿어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도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요, 배신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고, 배신하는 역사. 자, 또 한 가지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의 역사도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의 역사다. 진짜 많이 배신합니다. 주님 떠나간다고.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대. 하나님을 쫓는 데 돌이켰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대.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평은 사라지고 의가 멀리 섰으며 거룩은 실종되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 남유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배신 역사. 그러니까 한번 믿는다고 다 그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저는 강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자, 우리 110번 볼까요? 110번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네, 우리 장이 왔네요. 장이. 네.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어.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짜 멋있다는 얘기인데 안 멋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어요. 네? 네, 목사님도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네, 그 카페가 제가 봤는데 빨리 온다고. 저도 제 얼굴 때문에 이게 뭐 다시 말하면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제 얼굴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 말씀하지 마세요. 네. 참. 아무튼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외모적으로 세상에서는 더러 무시당하고 뭐 가난해서 못 배워서 무시당할 수 있지만 절대 기죽지 마요. 저는 제가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이후부터 그 누구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예, 저는 기죽지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 앞에서 또는 뭐 야당 그 대표인 이재명 대표님 앞에 서더라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 목사는 뭔데 저렇게 배짱이 있을까? 그리고 기초사를 할 겁니다. 기초사 해봤자 뭐 예수님밖에 없지 뭐. 자,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있잖아요. 생긴 거 아닙니다. 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봐요, 영을. 네,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뭘 보죠? 세상은 외관, 그렇죠? 외모, 가진 거, 학력 보지만 그래서 이제 단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때도 대학원 나왔냐? 박사학위 몇 개냐? 경력이 얼마나 되냐? 그거 따져요. 네, 지혜로운 교회는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심성을 봐야 돼. 설교할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지, 차를 마실 때도 우리 여기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봐야 돼. 겸손한지 모습을 봐야 돼. 자, 아무튼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10절입니다. 2절에서 10절. 아, 2장 1절에서 우리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했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자와 성령은 인격이 구별되겠죠, 그렇죠? 예, 인격이 구별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이 패역하다는 건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 고집이 센 걸 말해요.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는 자를 말해요.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는 거요. 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자입니다. 오늘 남유다 얘기가 나오니까 남유다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변질 때문에, 배신 때문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가서 깨우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이탈돼가지고 완전히 변질돼버려. 탈락이라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배신의 길을 많이 갔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자, 아무쪼록 3절이에요. 내 백성, 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백성이 고집도 세고 순종치 않고 나 여호와를 배신했대요. 배신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대. 등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한다는 건 이 에스겔 사역자가 이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거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선지자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꾸고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불순종한대. 불순종.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믿는 가족들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전할 때 이 안 듣는 사람이 많아.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 우리는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어? 왜요? 사단의 역사는 교활해서 우리가 한두 번 외친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은 아주 작은 영혼들, 정말 작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다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극소수가.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에 반발하고 대적했다. 이거 대적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111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우리 111번째 보겠습니다. 111번째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이렇게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99%예요. 말씀을 잘 먹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함께 나누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말씀에 풍덩 빠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느라 바쁘잖아요. 이 교제가 어긋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받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마음이 서글퍼. 근데 하나님 말씀에 풍덩 빠지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 서운한 말을 해도 좀 거친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인자로 풍성해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풍성해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로 풍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가페로 풍성해요. 그래서 사람을 너그럽게 해요. 사람을 온유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취하는 자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내 안에서 순간 이렇게 그런 못된 것들이 이렇게 발산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또는 순간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발산하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그 악을 계속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성령을 의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 양심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니까. 자, 우리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36절에서 우리 39절. 우리 길선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연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자.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우리의 신자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인생 전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건 인생을 마무리하고 육을 벗어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는 시간은 다 다른데 이 약속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은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 받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으면 바로 현재 시점, 시제가요? 현재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자의 삶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시제가 미래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론은 시제가 미래다. 어디서는 현재, 어디서는 과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십자가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현 시점에도 그 구원이 꽃을 피는 거고 주님 오실 때 나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돼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핀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오묘해서 뭐 단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현재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를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성도의 삶이고요.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니까 성도의 삶 이후에 영생 하나님의 구원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론이 지금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36절에 이 영생을 받는다 할 때 이 시제는 안 나와 있어요. 시제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과의 이 시간차를 보면 성도의 삶 이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미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12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좀 볼까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이요. 네,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네, 신약 371페이지 전후입니다. 371페이지 전후요.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현야구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우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부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깨어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엎드려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전하기 원하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마디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래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라. 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성도들이죠.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예, 성령 안에서 구해야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6절에 의심 얘기가 나오는데, 의심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는 성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들 바다 물결 보면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바다를 보면요, 이 바다 표면에요 막 이렇게 흰 줄이 걸려 있어요. 막 흰 줄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거 고래인가? 어? 막 수천 미터 이 하늘 위에서는 이 파도가요, 파도가 뭐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생기는 파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닷물이 계속 출렁거리다 보니까 곳곳에 막 흰 파도 치는 게 이 비행기에서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 파도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라졌다, 또 파도가 생겼다, 사라졌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도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아. 좀 전에 파도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바다 물결, 이 파도 있잖아요, 파도. 이 바다 물결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는 성도는 가치가 없다, 가치가. 그러면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바다
파도 물결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 이거 파도와 같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구원론이랑 연결되는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니? 그런데 의심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못된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있잖아요. 죽게 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영생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최종적으로 뭘 갖고 오세요? 영생의 은혜를 갖고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성도는 그 나라 못 가는 거다. 여기 지금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성도는 바다 물결 같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자, 우리 113번 봅니다. 113번 유다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유다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단에 있잖아요. 온갖 공격을 통해서, 야, 나팔스 목사 믿지 마. 야, 하늘소망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봐봐, 저 영혼 봐봐, 저 영혼 봐봐. 어? 못 대먹었잖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의심케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목회자에 대한 얘기라면 괜찮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해방하거나 의심케 하면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거죠. 자, 1장 21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의 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예, 우리 신앙은 뺏기느냐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도를 버리면 충분히 지키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점령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참. 그럼 무엇 안에서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최고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라. 자기 영혼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걸 떠나서는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 보면요, 뭐 이르다, 뭐 다다르다 이런 뜻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헬라어 사본을 보면 영생이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되어 있어요. 영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시제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하고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 동사가 시제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시제는
우리 삶 이후에 주님 오실 때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훗날 주님 오실 때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자 그 뜻입니까? 훗날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는 현재, 어디는 과거, 어디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중요하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천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취함 받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원의 시제 가운데 현재가 있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있다. 우리 현재의 삶도 필요하다. 우리 114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3절입니다. 지금 나이가 그 등교했나요? 내일. 아, 오늘 거기 또 내일이구나. 아, 등교. 그럼 저 대학들도 내일부터 등교하게 되겠죠, 대충? 아, 내일부터. 다음 주도 아니고요. 아, 내일부터. 어우, 바빠지겠다, 다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13절입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거친다는 건 이 방해물입니다. 형제 앞에, 믿는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더럽다. 더럽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구약에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 먹으면 되는 동물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속된 게 없다. 더러운 게 없다. 그렇죠? 예, 더러운 게 없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어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짬뽕을 시켰거든요. 목사님이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 안에 있는 오징어를 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는 먹으면 돼요?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럼 저는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당신은 안 먹어야 되고 나는 먹어. 그 버리든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이러니해서 사이트를 뒤지니까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사이비 교회네.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교단이었고 그런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문제가 있는 교단,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또 잘 분별할 줄 알고 또 뛰어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에 하나 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만에 하나. 자, 우리 14장 13절에서 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거듭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거듭난 형제죠. 내 식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형제, 거듭난 영혼을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한 영혼이 망한다는 건 실족을 말해요. 실족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걸 말해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5절에도 하나님의 구원론이 나와요.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녀가 망한다는 거 있잖아요. 망한, 칼빈주의로 따지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끝까지 흥해야 돼. 한 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칼빈주의로 따지면 망한다는 말은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 신학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꼭 성령 안에서 성령. 성령이 인도를 따라야 된다. 성령이 인도를 따라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야 의래요. 의. 의. 성령을 따라야 의에 속할 수 있대. 의가 뭐예요? 거룩이야. 다시 말해서 양심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선해야 그 사람의 삶이 선해. 걷는 모습도 이뻐. 성령을 쫓아야 또 뭐라고요? 그 사람 평강이 있어. 평강이. 왜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또 뭐예요? 기뻐. 희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랑 신부감을 모를 때는 저 사람이 거룩이 있나? 어? 평강한가?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어? 맨날 어두운 얘기만 해. 어두운 얘기. 저 우리 승민이 엄마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는 옷이 다 검했어요. 어? 위에 옷도 검정색, 바지도 검정색. 그래서 신랑 신부감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지 봐야 돼. 평안한지. 막 성격이 막 급해 급해 그냥 어? 어? 안절부절해. 어, 아니면 탈락이야 탈락. 또 뭐예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희락이 있어야 돼. 희락이. 한마디로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 20절이 20절. 식물을 지나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무슨 말이에요? 식물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일이 영혼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지, 그쵸?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업이 망한대. 무너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요? 왜 무너져? 이 칼빈주의랑 또 안 맞아.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제사 문제도 무슨 문제든 간에 어떤 형제가 어떤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자매가 어릴 때 이렇게 애완견을 키웠는데. 아빠가 장로님인데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한 그 애완견을 자고 일어나니까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탕화돼가지고 나더러 먹으래. 먹었는데 내가 키운 애완견이네. 그 충격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얘기를 하면 두드러기 나고 난리가 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자매가 우리 한우수만께 왔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 일자로 먹지 마시고 개고기 먹는 얘기, 개고기 얘기 하지 마셔라.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개고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이름만 얘기해도 힘들어하고 특히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저희 교회를 몸 담는 순간까지는, 몸 담을 때까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개고기를 잊어버려야 돼.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떤 장로님이, 어이구, 목사님은 뭐, 한 자매 때문에 무슨 뭐, 어? 그렇게 마시는 뭐, 개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고, 흥! 그러다가 이제 모임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다. 예, 그 자매, 예를 들어 그 자매가 굉장히 영적으로 병도 있는데, 영적으로 눌려있는데 그 자매 떠나게 됩니다. 그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상처가 되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떠났다. 예, 그 장로님이 그 자매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에이 영혼아 2021년 5월달을 기억하느냐. 예?
네가 그 당시에 장로였는데 네 교회에 처음 나온 영혼에게 네가 쌍욕을 했었지. 나는 그날을 기억하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영혼은 이제 막 예수를 믿던 영혼인데 그 영혼은 그 사건을 계기로 나를 저주하고 믿음을 떠났느니라. 너는 그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충분히 실족할 주님을 떠날 만한 충격을 줬다. 그러면 우리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그렇죠?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먹어도 되는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 술이요. 이 술이. 술이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남팔수 목사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한 게 아름답다. 왜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우리가 먹는 고기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 고기 먹는 거 또는 술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망한다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식물로 영혼이 망할 수 있다. 15절에도 나발책이죠.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구원 뭐냐. 구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누군가의 행위로 어떤 영혼이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